아이들한테 누가 니 일냈다 그러던데. 아 왜? 나는 얼마 전에 엄마 이제 드림카를 사드렸고. 와. 아빠는 아빠는. 아빠는 아빠는. 왜 아빠를 무시? 왜 아빠를 무시? 니네 그러면 안 돼. 아빠는 진짜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진짜. 왜 엄마만 사주고 있어? 지훈이 아빠의 예민해. 아빠 차가 있어 지금. 아빠 차가 있으셔가지고. 아빠 차가 있어? 아, 아빠는 차가 있으니까. 나는 저번에 아영 나와서 이제 내 꿈이 이제 부모님께 주택 이제 단독주택을 지어야 돼. 맞다. 나는 목표가 하나 있어. 나는 되게 가족들에 대한 그런 게 되게 세거든. 단독주택을 지어드리는 게 내 마지막 목표야. 아, 직접 지어서. 진짜? 다산. 거기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대가족이야. 할머니, 할아버지, 엄마, 아빠,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보태서 집을 좀. 야, 멋있다. 아름답다. 얼마나 그 부모님 자랑스러우시겠어. 그렇지, 얼마나 하면. 솔라 씨도는? 나는 없네? 없어? 아니, 언니도 사드렸잖아. 아, 나는 그냥 엄마, 아빠 이제 건강검진. 아, 잘했다. 잘했다. 네. 아, 진짜 안 해주시고 있어. 솔라 진짜 저 혼자 가신 거야. 아니, 그럼 혼자 가신 거야. 부모님 잘 안 챙기시잖아. 그러니까. 야,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사는 느낌상 곱창집! 뭔가 건물을 위해서 하나 샀을 것 같은데. 최근에 아버지한테 이제 차를 선물을. 엄마는 아빠 사진 몇년 반은 그러면 하사가 저기 뭐야 피인이 저기 아빠 찾아주니까 엄마 찾아줘 또 동창이니까.